3개 신도시 내용을 한번 볼게요. 네, 내용을 보면요. 자, 3개 신도시 중에서 이 지금 계양 A3 이제 블럭이 이제 본 청약에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10월 4일날 이제 LH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A3 블럭이 이제 경쟁률 같은 경우가 229가구에 대해서 분양을 했는데 3.14:1의 이제 기록이 나왔습니다. 자, 이 본 청약이 3.14:1이 나왔는데 이게 좀 재밌는 게 21년도 7월에 사전 청약을 미리 했죠. 3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전 청약을 했을 때만 해도 당시 경쟁률이 거의 한 11.8:1입니다. 11.8. 거의 뭐 13:1의 경쟁률이 나왔지만, 뭐, 청약이 이제 들어갔을 때, 이제 3.14가 나왔고, 실제, 이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분양가가 과거에 예상했던 분양가 대비했을 때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. 자, 전용면적 55제곱을 기준 됐을 때, 당시에 이제 추정 분양가가 3억 3,980만원, 3억 5천 이하죠? 3억 3,980만원이 이제 추정 분양가였는데, 확정 분양가가 나온 게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. 4억 480만원이 나왔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지금 이 A3 블럭 같은 경우에 4억 480만원이니까 4억 500이라 할게요, 그냥. 4억 500만원을 좀 염두를 해놓고, 이 계약 일대, 가격이 적당한 것인가? 또는 어떤 분들은, 계약일 때 가격이 좀 비싼 거 아닌가? 또는, 다른 서울이나, 또 서울로 비교하면 좀 그렇겠죠. 뭐, 경기도에 인기 있는 뭐, 판교나 뭐, 이쪽 광교나 이쪽이 대비를 제외하더라도 상당한 다른 인기 있는 지역 대비했을 때 가격이 싼 거 아닌가? 생각하신 부분들이 있을 텐데, 자, 이 부분들 좀 풀어드리고, 계양 일대 신도시는 다시 한번,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요. 인근 지역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인근 지역을 보면요. 계양 테크노밸리가 상당히 크게 들어옵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가 상당히 또 산업단지와 연계돼서 들어온 부분들이 있고, 바로 이 우측 라인에 김포공항이 자리 잡고 있죠. 그다음에 이쪽 아래쪽이 이제 그린벨트죠. 예, 오래된 그린벨트 지역이 있고, 좀 눈여겨봐야 될건 뭐냐면 이 계양 테크노밸리가 있고요. 이 우측 라인에 부천의 대장지구, 대장신도시가 또 크게 들어올 예정입니다. 자, 특히 대장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장에서 이 홍대까지 연결되는 대장홍대선, 즉 서울에 인기 있는 이 홍대, 마포 일대까지 연결되는 대장홍대선이 연결되면 상당히 인기 있는 지역이 되는 부분이 있고, 자, 일단 이 계양 테크노밸리 위쪽에 보면 이제 공항철도가 다니죠. 계양역을 통해서 공항철도를 통해서 이 서울역까지 접근할 수 없는, 서울역 뭐 공덕까지 접근할 수 있는 이 공항철도가 이제 좀 거리 가깝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근에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왼쪽 라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부터 있던 계양 일대 도시들이 있고요. 뭐 보면 뭐 계양 일대, 계양구청 인근에 뭐 거의 한 90년대 정도 지어졌죠. 뭐 용종도 해가지고 다양한 지역들, 서운동 같은 경우도 아파트 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, 이 왼쪽에 이제 뭐 루원시티나 청라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고, 이 구도시죠. 뭐 이쪽 라인들이 있는데, 자,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. 자, 4억 500이라는 금액이 이게 좀 합당한 가격인가, 그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, 이게 좀 비싼가, 감이 안 오신 분들 많을 텐데, 자, 이 계양 신도시 입지를 좀 더 풀어드릴게요. 이거 LH 인천 지역 본부 이제 홈페이지죠. 계양 신도시 홈페이지에서 갖고 와봤고요. 자, 이 계양 신도시 같은 경우는 좀 유일하게 3기 신도시 중에서 지하철 교통망에 대한 계획안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. 자, 다른 지역을 보면요. 뭐 대장 같은 게 바로 옆에 인근에 있는 이 대장 신도시 같은 경우도 대장 홍대선 통해서 대장 이제 원래 원종이었죠. 원종에서 화곡을 지나서 가양을 지나서 이 더군지구, 고향 더군지구를 지나서 홍대까지 연결되는 이 원종 홍대선이 이 대장 신도시 가깝게 있다 보니까 대장까지 연결이 됐는데, 이 대장 신도시까지만 연결된 거를 계양 테크노밸리까지 연결하자 의견이 이렇게 나왔습니다. 원래 기존에는 SBRT 이제 빠르게 이제 버스 이용해가지고 SBRT로 빠르게 접근성을 높인다고 했는데, 이거는 좀 부족하지 않나, 이런 이야기 나와서. 자, 지금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나왔는데, 일단은 이 대장을 어떻게 했냐면, 점선 보이시죠? 이 대장역과 박촌역까지 연장을 하자. 이제 이거는 기본적인 어떤 내용이냐면, 이제
LH죠?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이제 신도시가 LH니까 LH하고 왜냐면 계양구청. 계양구청에서는 이 박촌역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이 계양 일대를 좀 교통, 테크노밸리 3기 신도시도 지하철 대장 홍대선을 끌어오면서 대장역과 박촌역까지 연장을 하자. 자, LH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자기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, 신도시에서 계속적으로 좀 이야기 나왔던 게, 아, 계양 테크노밸리 교통이 안 좋다. 유일하게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다기보다는 거의 뭐 확정하다시피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대장에서 박촌까지 연결하고 이 지금 이 계양 테크노밸리에서 북쪽 라인들이 좀 산업단지들이 많다 보니까 일자리나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지하철 교통망을 갖고 와야 된다. 그래서 어느 정도 계양구하고 이제 NH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봤기 때문에 1항이 대장역, 박촌역까지 연장이 되고 실제 이 지도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박촌역 같은 경우는 바로 가깝게 있습니다. 옆에 이제 이 계양 테크노밸리가 있고 계양 신도시 있고 동양지구가 있고 이 박촌역은 인천 지하철 1호선이죠. 연결되어 보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눈 이제 좀 약간 좀 빠르게 움직이신 분들 인천 쪽을 좀 접근적으로 보시는 분들 박촌역일 때 보면 실제 군부대가 몇개 있고 네, 뭐 어떤 부대들이 있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뭐 군부대들이 있고 상당히 좀 조용한 동네입니다. 뭐 아파트들이 띄엄띄엄 있긴 하지만 상당히 조용한 지역인데 일대가 대장 홍대선 들어온다면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넓게 볼게요. 자 계양 입장에서는 이 계양 테크노밸리 일대에서 박촌역까지 연결된 다음에 계양 일대 접근성도 좋고요. 인천 지하철 1호선과 또는 뭐 이막동이나 이쪽 동양지구 있는 분들은 가깝게 뭐 버스 타고 이동할 수 있겠죠. 그런데 인천은 이제 넓게 광역적인 개념에서는 인천 입장에서는 자 박촌역까지 연결되는 것보다는 이 공항철도가 연결되어 있는 이 계양역이 있죠. 이 공항철도 연결된 계양역을 통해서 접근하는 게좀더 유리하지 않을까. 자, 그래서 이 이항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역에서 계양역까지 연결하는 부분은 이제 인천시에서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부분입니다. 물론 뭐 지금 계양에서는 박촌역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양구청은 좀더 넓은 인천시 같은 경우는 대장역에서 계양역까지 연장을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이 대장 홍대선이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 자, 보통 우리가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뭐 예비 타당성 민간으로 좀 추진하는 부분인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보통 착공까지는 통상 뭐 6년에서 7년 이상이 보통 소요됐습니다.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에서 아 적적성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착공까지는 7년이 있는데 자, 이 대전 홍대선 같은 경우는 21년도 2월 자 거의 한번 3년 전이죠. 21년도 2월에 적적성 조사를 한 이후에 3년 반 만에 무려 빠르게 민자 철도 사업 중에서는 제일 빠른 어떻게 보면 뭐 거의 절반 이상 단축한 3년 반 만에 지금 이제 착공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실제 국토부에서는 25년 3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 착공 일정을 올 연말로 앞당길 계획이라 합니다. 자, 상당히 앞당기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3기 신도시가 뭐 개발되는 속도들이 한뭐 보통 한 5년에서 6년 전 잡는다 하더라도 얼추 그러면 뭐 바로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. 자, 이 지금 정부에서 보면요,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교통망이 확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아파트 단지들 들어오다 보니까 뭐 교통에 대한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었는데, 자 물론 뭐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교통망이 확충되지는 않았죠. 처음에 뭐 물론 평촌 같은 경우는 교통 확충망이 있긴 했지만 자 하지만 1기 신도시 당시만 해도 지하철망이 촘촘히 있지 않은 시기였고 뭐 당연히 그때 당시에 1기 신도시 처음에 들어올 때만 해도 뭐 5호선부터 8호선은 뭐 있지도 않던 시절이다 보니까 뭐 그런 불만들이 없었지만 자 2기 신도시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된 부분들을 좀 염두했을 때아이 3기 신도시의 성공적인 요소를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은 교통망 확충이다. 그래서 이 대장홍대선의 계양까지 연결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, 다만, 이 계양역까지 연장을 한다고 하면 추가적인 사업비가 이제 2,300억 정도가 좀 이제 더 연장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상당히 비용이 발생된다는 부분도 있고요. 이 계양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우리가 보통 이제 LH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 것들이 이제 보통 분양을 할 때, 뭐 교통 이제 건설비까지도 또 어느 정도 지하철망까지도 어느 정도 교통 분담금을 좀 어느 정도 좀 포함시키는 부분들을 많이 하는데 자 2,300억 원 정도를 이제 아무래도 이게 민자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더 커질 수 있다. 그래서 이제 1항과 2항이 있고 자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
이 지금 연장이 된다. 지금 뭐 원정동까지 이제 이 연장이 원정동까지 원래 지정이 됐던 게 대장 신도시 상당한 많은 인구수를 또 끌고 올 수 있고 그 이어서 만약에 대장 어쨌든 뭐 1항이 됐든 2항이 됐든 뭐 이 대장 테크노밸리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이 양까지 연결된다고 한다고 하면 이 대장 홍대선 라인에 기본적으로 정차하는 뭐 교차하는 지점들 당연히 가치 상승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있을 것이다. 그런 것들을 좀 염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, 이사를 가기 전에도,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?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.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와 경제.